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 30일 진행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제가 지금 월요일에 미리 찍는 오늘의 운세이고요. 기해년이고 신미월에 무진일입니다. 또 무토가 또 돌아왔네요. 예, 지금 신미월은 어떻다고 했나요? 정화와 을목과 기토 중에서 정화 지나갔고, 을목 지나갔고, 기토가 18일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와 있고요. 8월 8일까지는 이 신미월이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미라고 하는 것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계속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갑목과 계수가 쑥 임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묘라는 것은 좀 멈춰 있다는 뜻이고요. 상승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미토의 이 시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예, 뭔가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정체돼 있고 머물러 있으니까. 예, 근데 사지하고는 좀 틀리고요. 어쨌든 신묘는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되셔서 답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좋은 달이고요. 자, 그럼 이제 기해년의 신미월의 무진일에 대한 오늘 한번 볼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갑목부터 저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을 항상 링크로 안내를 남기고 있어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만세력 읽는 방법, 본인의 일간 한자를 확인하셔서 예, 인터넷에 네이버 한자사전이라던가 그런 한자사전에서 요즘 스마트폰 다들 쓰시잖아요. 예, 거기서 본인의 일간을 한자로 적어서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그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본인의 일간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일간 분들은요, 7번 조금 당길게요. 갑목. 저는 이걸 갑목이라고 합니다. 예, 이 갑목분들은 오늘 편재가 쇠지에 놓인 날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에게는 부인이, 예,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오늘 본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든든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일지는 단편으로 제가 그냥 보는 거라서 재미삼아서 들어주십시오. 을목입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정재가 관대지에 놓인 날이기 때문에 노력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고 결실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을목분들 오늘 지갑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교통카드, 체크카드 이런 거 분실 잘할 수 있고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하셨는데 뭔가 줄줄줄줄 흘리고 다닐 수 있거든요. 특히 돈. 예, 카드 발급받는 것도 다시 돈 들잖아요. 현금 들고 다니시는 것도 깜빡깜빡하지 않도록 장지갑 같은 거 말고 그냥 포켓 지갑 같은 거늘 들고 다니시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거 꼼꼼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은 돈의 날개가 달린 날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분들 볼까요? 병화일간 분들은 식신이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예, 식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리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관리직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래에 직원들이 많은 분들, 병화일간 분들, 본인이 대표다 그런 분들은 밑에 사람한테 하극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계급이 있는데 본인에게 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선을 넘는다거나 그런 걸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화분들입니다. 정화분들은 상관이 쇠지에 놓인 날입니다. 본인의 일적인 처리, 업무적으로 굉장히 노련하고 매섭게 일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나중에 칭찬을 들으실 것 같고요. 무토분들입니다. 무토분들은 비견이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일에 휩싸여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 두시는 게 좋고요. 자, 기토분들 하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겁재가 쇠지에 놓인 날이고요. 역시 뭐 비견이나 겁재나 한끗 차이긴 한데 나의 적이었던 사람이 내 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친한 사람이 나한테, 본인한테 힘을 실어주는 날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라던가, 뭔가 쿠폰이 날라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힘이 나게끔 해주는 일을 전송을 해줍니다. 예, 신나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금입니다. 경금은 편인이 양재 놓인 날이고요. 학업이나 문서, 계약, 그런 진행상 등이 드디어 뭔가 좀한 가닥 잡혀요. 좀 입지가 오르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인이 임묘하는 날입니다. 임묘한다고 해서 뭔가 캔슬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진행되는 일이 이상하게 딜레이되고 지체되고 보류가 되고 그리고 꾸덕꾸덕꾸덕 본인 입장에서 트래픽이 걸려요.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혹은 그런 날도 있어요. 뭔가 잘안 풀려서 혹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팀이나 내 본부가 잘해야만 다른 쪽으로 일이 단계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자꾸 정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는 일 자체가 지체가 되고 보류가 될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임수일간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편관이 임묘하는 날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체면을 구길 수가 있고요. 원래 그 일을 잘 했던 사람인데 포지션에 맞지 않게끔 오늘따라 판단을 계속 미스를 한다거나 본인답지 않은 일 처리를 하게 되어서 심할서까지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인사상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습만 잘하시면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수분들 하겠습니다. 계수일간분들은 정인이 양지에 놓인 날이라서 학업이나 어떤 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주 삐까뻔쩍하진 않지만, 예. 규모를 좀 갖추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인의 어떤 믿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윗분들에게 계속 주시를 받고 있었다거나 본인의 자리 보전이 좀 위험했던 분들은 오늘 조금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계수분들은 최근에 계속 힘드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론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제가 오늘의 운세를 올리게 되면은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도 계수분들은 뭔가 계속 좀 딜레이되고 보류가 되고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거나 좀 재미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 거의 한달 가까이 지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묘월 기운이 좀 빠지고 있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어쨌든 힘을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빨리 스피드하게 전체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일간별 운세가 맞다라고 이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간별 운세는 그냥 운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 년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사주는 네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것은 한 세트이고 일간 중심으로 그냥 해석하는 방법이 그 중에 있는 것뿐이지 일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가 100%는 아니에요. 예. 또뭐 년지 중심으로 봐야 되냐, 월지 중심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그 방법이 좋으시면 연구를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내셔도 되고 예, 명리라고 하는 것이 누가 편해가지고 그 사람 것이 무조건 100% 맞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고서에서 나오는 부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처음 명리를 배운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스승님들께서도 그렇게 배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저희도 이제 따라가고 있긴 한데 나중에 이게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혹은 1000년 뒤에도 이 명리가 같은 해석으로 남아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가 있는 자리가 이 일지이기 때문에, 일지의 일간으로 내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현대에 맞게 우리는 해석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대중화된 방법으로 쓰고 있지만, 이게 또 나중에 미래가 되면은, 이 뒤에서 또 입장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뒤에가 진짜 자리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섯 번째 자리 여기서 또 기둥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명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수많은 방법에서는 일관별 운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또 이게 별로다 싶으면 저는 바꿀 거예요. 과감하게. 변하는 거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을 거예요. 판을 바꾸면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으로 또 채워집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